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 때문에 풀 한 포기 자라기가 힘들고 는 아예 숲이 있어버리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입김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 때문에 살아남기는 온천이 있다고? 여기 어쩌면 살기 좋을지도? 아이 좋아. 아무튼 이런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다 못해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녀석이 있습니다. 살벌하게 날카로운 팔토시, 눈으로 뒤덮인 피부, 얼어붙은 이빨? 아니면 고드름? 너 양치 안 했어? 숨 쉬지 마. 그렇습니다. 오늘 관찰해볼 몬스터는 바로 극한지의 최고령 호주대감입니다. 그럼 빙하 깎는 노인의 삶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어르신,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거의 반쯤 감고 다니는 모습이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게 만드는데요.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두리번거리기입니다. 이런 야생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인 조건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기,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을 무조건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뭔가 그럴싸한데?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멈춰서더니 고양이처럼 스크래칭을 하는데요. 이로써 이 녀석은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나이를 많이 먹은 고양이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름 귀여워 보이네요.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야오. 이 녀석의 하루 일과는 별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스크래칭 하면서 보내는데요.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아예 지하까지 내려가서도 긁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하루 종일 긁고만 다니나 싶어서 제가 직접 긁고란 자리에 한번 가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빙하 속에 물고기가 있었어요. 역시 고양이 아니랄까봐 그냥 냉동 참치가 먹고 싶었나? 아무튼 지하에서 올라온 녀석은 본인의 집 앞에도 영역 표시를 하려고 하나 본데요. 평소처럼 스크래칭을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어깨를 스트레칭 하는 녀석. 뭐야 라임 지렸는데? 평소처럼 스크래칭을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어깨를 스트레칭 하는 녀석. 누구 더 빠르게 남겨라 다르게 스타르게. 이렇고 도체가 사람이냐고요? 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곳에 오랫동안 살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스크래칭을 하고 다녔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왼쪽 어깨가 말썽입니다. 원래 나이 들면 돌아가면서 아파. 스크래칭을 할 때마다 어깨가 불편한지 계속해서 들썩이는 녀석. 보고 있으니 가슴이 개싹 찢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영역 표시를 멈추진 않습니다. 아마 극한지의 터줏대감답게 어깨가 빠지면 입으로라도 스크래칭을 할 거예요. 저는 마약 같아요. 어느덧 해는 저물고 있는데요. 벌써 하루의 반나절을 스크래칭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웬 익룡 한 마리가 얼쩡대는 상황. 안 그래도 어깨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던 녀석은 결국 참지 못하고 슈퍼맨 펀치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개새끼야. 물론 익룡한테도 한 대 쳐맞았어요. 안타깝게도 에이징 컵으로 인해서 반응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럴 땐 나이가 참 야속합니다. 그래도 연장자로서 참고 넘어가는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멀찍이 와서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스크래칭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마약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극한지에도 아름다운 밤이 찾아왔어요. 지하에서 또 스크래칭을 하나 싶더니 어디론가 개싹 씩싹 뛰어가는 녀석. 하루 반나절을 지켜보면서 이렇게나 신난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미친 점프력까지 과시하면서 도착한 곳은 바로 온천이었어요. 아주 그냥 뜨끈한 온천물 먹을 생각에 개신나서 뛰어왔다고 생각을 하니 아직 동심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 마신 기념으로 빼먹으면 안되죠? 바로 또 크래칭을 하는데 이번에 진짜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까보다 더 신난 걸 보니 물 마시기보다는 좀 더 익사이팅한 게 있나본데요. 얼음다리까지 건너서 도착한 곳은 아찔한 높이의 빙하 절벽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염하게 자리를 잡더니 그루밍까지 해버리는데요. 요즘 털이 너무 빠지네. 아니 진짜 고양이 그 자체네. 하품까지 하는 걸 보니 자기 전에 털 정리를 하러 왔나 봅니다. 그렇게 그루밍을 마친 녀석은 또 어딜 가는지 미친듯이 뛰어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 차가운 보금자리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녀석은 많이 피곤했는지 바로 골아 떨어지는데요. 하루 종일 스크래칭하면서 싸돌아다녔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리고 자는 모습이 진짜 고양이들의 일명 암모나이트라고 불리는 수면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면 고양이 과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앞발부터 꼬리 끝까지 하얀 걸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녀석도 젊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더 색이 뚜렷하고 영롱한 후박색의 송곳니를 자랑했어요. 물론 스크래칭하고 다니는 건 어릴 때부터의 습관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왼쪽 어깨는 옛날부터 고슬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빙하 절벽에서 그루밍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젊은 시절 포스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냥 등장만으로 펭귄들을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난 죽음을 택하겠다.
게다가 신성은 식수해서 목욕하고 있는 놈을 보면 참지 않고 혼내줄 만큼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아니 저건 나 같아도 화날 듯. 자신이 표시해둔 영역의 침범한 녀석도 기철이 마냥 가만두진 않았습니다. 물론 미친놈 앞에선 분노 조절을 잘했어요. 식사는 많이 잡섰어?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퇴근할 생각이 신나서 집까지 개 뛰어가는 모습과 암모나이트 자세로 자는 모습까지 마음만큼은 어릴 때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스크래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뜨끈한 온천물을 마시는 녀석, 뒤에 목욕 빌런이 있는 걸 보니 이미 목욕을 마친 물인가 보네요. 헤이 존나 쌤통이다. 어쨌거나 물을 다 마시고는 어디론가 개싹 급하게 뛰어가더니 갑자기 날아서 벌처럼 쏴버립니다. 잡았죠?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스크래칭을 하더니 이번엔 아주 그냥 야무지게 먹어 치웁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쉬지도 않고 스크래칭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대자연의 수호자로서 한 가지 마음 따뜻해지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얼음장에서 잔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어르신께 옥돌장판을 하나 장만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거기서 뭐하냐 미친놈아. 일단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서 집 청소를 먼저 해드리고 머리로 이렇게 많이 잡섰어.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옥돌장판을 미리 깔아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지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 시각 어르신은 또 시비가 붙어서 바쁘셨어요. 이 새끼 쌈 존나 잘해. 그렇게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면서 기다린 결과 드디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꼬리로 제 후두부를 때리고 가셔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옥돌장판 해드릴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진짜 개빨리 주무시더라고요. 원래는 미리 깔아두려고 했는데 방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자는 동안 따뜻하시라고 주변에다가 깔아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뜨끈해서 좋으셨으면 갑자기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실까 하는 생각에 저의 가슴마저 따뜻해진 날이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라 악마 새끼야. 하지만 저의 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최종적으로 준비한 봉사 계획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실버타운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치잖아. 에이 사탄 새끼. 야심한 맘에 잠들었을 때 바로 납치가 아니라 모시고 왔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마련한 최고급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을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만 사용하는 50평 정도의 코지한 공간, 즉시 가동되는 철 톱니바퀴,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망루, 안전을 위한 따끔따끔 담벼락, 마지막으로 나가면 바로 보이는 오션뷰까지 너무나도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 배려 없어? 배려? 뭐 이런 거? 남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럼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